있는 요 두 개를 뭐라 그래? 정소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러한 네 분비샘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 네 분비샘들의 명칭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알파 세포라는 게 있고 그리고 베타 세포라는 게 있어. 각각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좀 종류가 좀 달라요. 알겠죠? 그러면 어떠한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느냐? 뉴라스 채널에서는 나오는 호르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호르몬에 뭐가 있냐면 생장 호르몬이 있어. 생장 호르몬이 있어요. 그럼 생장 호르몬은 무슨 일을 할까? 뭐가 관계있겠어요? 몸의 생장과 관계가 있겠지. 네. 몸이 커가는 과정과 관계가 있겠죠. 네. 그치? 자, 두 번째 나오는 호르몬에 뭐가 있냐면 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하겠어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뭘 합니까? 뭘 하겠어요? 이름 그대로 갑상샘을 뭐해? 자극하겠지. 그치? 이러한 일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있느냐?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있어요. 생식샘 자극 호르몬. 그럼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뭐가 있어요? 생식샘을 자극하겠지. 네. 뭐 잘 나올 수 있도록. 생식샘은 뭐야? 여성으로 치면 난소고 남자로 치면 정소가 되겠죠. 네. 자, 후엽에서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여기는 항 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요. 이 항이뇨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뭐냐? 우리가 4단원에서 배웠던 소화, 순환, 후, 배설 중에 배설 과정 있죠? 네. 여기서 뭐?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갑상샘으로 넘어가서 아까 뇌하수체 전염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갑상샘 자극이 돼서 이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티록신은 뭘 하냐면 세포호흡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세포호흡이 뭔지 알죠? 네. 우리 몸에서 뭐 영양분과 산소를 이용해서 뭐 만들어내는 에너지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되고 이자의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글루카곤의 한 역할이 뭐냐면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거기에 반해 베타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 일이 아니라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여기는 혈당량을 뭐 해주는?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근데 주아 여기 봐봐. 얘는 혈당량을 증가시키죠. 네. 얘는 혈당량을 감소시키잖아. 네. 그럼 아까 누구와 비슷해? 뭐랑 비슷해요? 네, 그거 같아요. 아니. 아, 뭐가 비슷해? 서로 반대의 일을 하죠. 네. 얘네들은 뭘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뭘 한다?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아까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 서로 반대된 역할을 했었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길항작용이라고 한다고.
기억납니까? 어? 기억 안 나요? 나긴 해요? 네. 기억 드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부신으로 가면 부신에는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속질. 부신의 속질에서는 무슨 호르몬이 나오느냐? 여기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드레날린이 하는 일은 뭐냐?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일을 하게 되죠. 그 다음,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이거는 여성 호르몬이죠.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나오냐?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뭐가 있다. 호르몬들이 있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청소년기를 넘어서면서 이제 뭐가 2차 성징이라는 게 나타나잖아. 네. 그럼 그 중에 이제 뭐 생장 호르몬이라던가 생생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됨으로써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몸에 이제 2차 성징을 일으켜주죠. 근데 아까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적은 양으로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혹은 너무 적게 분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겠지. 네. 그래서 과다증이나 결핍증이 나타날 수가 있더라.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호르몬이 너무 많이 생기는 과다증에는 뭐가 있느냐? 자, 먼저 우리 생장 액, 생장 호르몬의 경우, 생장 호르몬의 경우, 자, 과다증과 결핍증이 있는데 한창 성장기인 2차 성징이라는 시기에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 몸이 너무 많이 커지겠지. 네. 그래서 뭐가 생겨? 거인증이 생겨. 거기에 반해 너무 적게 나오면 외소증 혹은 소인증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이게 성장기를 지난 이후에 너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말단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기는데 손과 발이 이렇게 되게 뭉툭한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 비해 손발이 너무 크고 이렇게 두껍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게 말단 비대증입니다. 성장기에는 거인증과 외소증, 소인증, 난쟁이, 여기는 말단 비대증이 생긴다. 그 다음에 아까 세포호흡을 담당을 했던 티록신. 티록신 같은 경우에도 과다증과 결핍증이 있는데 티록신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면 과다증 그리고 결핍증. 자, 티록신이 너무 많이 생기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 증세가 생겨요. 이게 무슨 증세냐면 몸이 되게 말라. 왜냐하면 세포호흡이 항상 일어나거든요. 땀을 되게 많이 흘려요. 근데 몸이 삐쩍 말라. 눈이 막 툭 튀어나올 것 같지. 이런 경우가 있어. 반대로 결핍이 되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생깁니다. 혹은 갑상샘종이라고 하는데 갑상샘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몸이 뚱뚱해져. 세포호흡이 안 일어납니다. 땀도 안 흘려. 되게 추위를 많이 탑니다.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생긴 사람은 더위를 되게 많이 타요. 근데 옛날 이 티록신 같은 경우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는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가요. 아이오딘. 아이오딘이 뭔지 알죠?
아이오딘이 근데 이제 해조류에만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과거에 산골에 살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역이나 이런 걸 먹을 일이 많이 있었었어. 없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핍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었던 거지. 티록신을 많이 합성을 못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슐린.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만 있어? 결핍증만 있어. 그럼 왜 인슐린은 과다증은 없을까? 왜냐면 혈당량을 높여주는, 얘를 너무 낮추면 글루카고인은 안 되는 날 이미 혈당량을 높일 거 아니야. 네. 기량작용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결핍증, 인슐린이 분비가 많이 돼서 혈당량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그러면서 생기는 질병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이 있는 거지. 당뇨병이 뭐야? 당뇨병이 뭐예요? 오줌에서 포도당이 검출되는 거잖아요. 아, 네. 원래 GS가 잘 일어나야 되는데 GS가 잘 안 돼서 당뇨가 걸린 경우도 있지만 혈액 속에 혈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GS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생기는 게 인슐린, 결핍에 의한 당뇨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 항상 이제 밥 먹고 나면 뭐에 당 체크하고 당뇨병 약 먹죠. 인슐린은 투여해 주죠. 이러한 과다증과 결핍증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명칭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 두 가지 명칭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앞에서 얘기한 뭐예요? 길한작용. 길한작용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량작용이 뭐였지? 서로 반대된 역할을 하는 거잖아. 네. 그럼 이런, 자, 어떤 거냐? 그래프를 그려서 하나 표현을 해줄게요. 자, 여기는 혈당량이라고 봅시다. 혈당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호르몬 농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혈당량이 높아지잖아. 네. 혈당량이 높아지니까 이때는 어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야겠어? 이쪽으로 갈...